이걸 어떻게 골라? 여러분, 제가 다 껴봤는데 못 고르겠어요. 너무 많고 너무 다 예뻐. 예상대로 갤럭시 지플립3가 난리죠, 요새. 폴드3랑 플립3가 사전 예약 개통 비율을 보면 3대 7 정도로 플립3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제 주변 반응을 봐도 이해가 됩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밖에 안 써본 친구들도 이번에 플립3를 샀다고 하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어보면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너무 예뻐서 샀대요. 색상도 진짜 다양하고 또 닷컴 전용 색상까지 너무 예뻐서 다들 컬러 고르는 게 어려웠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플립은 플립도 예쁘지만 케이스가 더 예뻐요. 이번에 특히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 케이스가 엄청 엄청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짜자잔! 전부는 아니지만 뭐 세어보니까 한 30개? 3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플립에 착용하면 어떤지 착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은 특이하고 독창적인 플립3의 케이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할게요. 플립3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스트랩 타입, 두 번째는 링 타입, 세 번째는 팔레트 타입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만 보여드리면 스트랩 타입은 이번에 헤지스. 헤지스를 보면 넓적한 스트랩이 하단과 상단 케이스 안쪽에 고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냥 소재가 다르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가 되고 또 펼쳤을 때는 손을 자연스럽게 넣어서 폰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느껴져서 실사용에도 유용해요. 링 타입은 디즈니가 대표적인데요. 접었을 때 열쇠고리처럼 링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디즈니는 이 링을 미키마우스 모티브로 디자인을 해서 상당히 귀엽죠. 마지막으로 팔레트 타입은 투명 케이스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브랜드의 대표 이미지를 투명 케이스 안에 넣어서 화려하게 디자인을 완전히 싹 바꾸는 효과를 주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브랜드별로 잘 나눠서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잘 표현을 했는데 타입별로 필요한 케이스 타입이 다르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영상 설명란에 타임코드 찍어둘 테니까 보시고 관심 있는 브랜드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차분히 틀어두시고 뭐가 예쁜지 저랑 같이 하나씩 보시죠. 먼저 노티드. 이 브랜드는 도넛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기자기한 스토어 분위기에 스마일 로고가 진짜 진짜 귀여운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굿즈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플립 케이스랑 콜라보까지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 링이 엄청 귀엽네. 이런 느낌이어도 예쁘다. 우와, 되게 편한데요? 꾸밀 수 있는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이 스트랩형을 끼워볼 건데, 스트랩형은 두 개가 있거든요, 케이스가. 일단 이 색깔 있고, 그리고 흰색이 있어요. 어떤 거라도 다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어두운 색을 한번 끼워볼게요. 귀엽다. 다음은 잭시믹스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운동복 브랜드죠? 색상이 다양해서 저도 몇개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여기는 핸드폰이랑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그런 액세서리도 같이 들어있고요. 이게 이제 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왠지 이 색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 색에 달아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이건 되게 편하겠다. 다음은 네이처 리퍼블릭. 이 네이처 리퍼블릭은 화장품 브랜드죠?
굉장히 자연자연한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입니다. 이 스트랩도 굉장히 그 이미지에 잘 맞게 나왔죠. 흰색에도 괜찮고 네비에도 괜찮아. 조금 크게 하려고 하면 여기 앞부분에다가 젤드 좀 늘려서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길게. 이게 예쁘다. 그리고 삼성 블루윙즈와 삼성 라이온즈도 있어요. 말해 뭐 하겠어요. 야구 팬이나 축구 팬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부 다 스트랩에 목걸이까지. 너무 당연하게 이 하얀색 커버에 어울릴 것 같죠? 이거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 귀엽다. 또. 이렇게. 귀여운데? 우와. 아, 요새 야구를 보러 못 가지만, 야구 보러 갈 때 이렇게 메고 가면. 그 다음은 오닛. 이게 사실 차은우 브랜드로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서핑 용품이 좀 유명하거든요. 아, 이거는 긴 거다. 약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긴 거. 까만색이라서 사실 다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색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귀엽게 이 서퍼 보드, 서핑 보드라고 하나요? 이 보드가 여기 달려 있고요. 약간 목걸이처럼 길게 멜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닐 수 있는. 사실 이 친구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이런 게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얘가 까만색이어가지고 이 케이스는 다 어떤 색이어도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위글위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 찾아봤으면은 반드시 아실 텐데 사실 이 위글위글이 우산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플립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껴보도록 할게요.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이거. 와, 이거 말해 뭐해. 저는 이 링이 생각보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 어머, 웬일이니. 너무 예쁘다. 다음은 게스.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아마 없지 않으실까요? 게스 하면 청바지, 청바지 하면 게스. 그리고 저는 수지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플러그처럼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당연하게 하얀색에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와, 너무 예쁘다. 그런 건 봐도 예쁜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끼는 거겠죠? 예쁜데? 어머, 예쁘다. 되게 시원하다. 뭔가. 저는 원래 남색, 빨간색, 하얀색 조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음은 커피빈. 사실 커피빈은 카페지만 저는 카페 이 커피보다 이 커피빈 굿즈를 엄청 좋아해요. 이 뭔가 보라색이 되게 예쁘게 굿즈들이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귀엽다. 혹시나 그립토? 그립토 있고 이거 보라색이라서 연보라색 케이스에 붙일 수 있으면 제일 예쁠 것 같은데 저 연보라색은 없어가지고 일단 제일 그나마 어울릴 것 같은 올리브. 생각보다 이 올리브 케이스가 여러 그 액세서리들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다. 손목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귀여워요. 요 깰 아이스잔 귀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잔. 다음은 짜잔! 심슨. 와, 근데 심슨까지 하다니 진짜 색깔 너무 예쁜데요? 심슨 아마 다들 아시죠? 색깔이 두 가지가 있나 봐요. 이게 둘 다 하얀색 케이스에 더 예쁠 것 같아서 일단 흰색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흰색에 핑크 질리네. 목에 걸어도 예쁘겠다, 이렇게. 진짜 예쁜데요?
너무 귀엽다. 와, 이거 되게 아기자기하다. 너무 귀여워요. 흰색의 하늘색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머, 이거 봐. 너무 귀엽다. 다음은 이거 119 레오. 이 브랜드는 소방관을 위한 브랜드인데요. 119 레오와 함께 소방관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하다. 레스큐 이치하다. 이거 예쁘다.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고 플립 딱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네. 이렇게 플립을 쏙 넣고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끈까지 되어 있고 줄도 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카드 같은 거 들어가는 주머니도 있는. 이거 귀엽다.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립톡. 그립톡도 귀엽네요. 이 끈이 까만색이어가지고 왠지 근데 이게 주황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코랄색이랑도 생각보다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요 색에도 잘 어울려요. 오 예쁘다. 이렇게 이건 이렇게 되는 거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립톡까지 이렇게. 이거 예쁘네 생각보다. 짜잔! 크록스입니다. 와, 저 근데 크록스가 진짜 편해서 저는 종종 신었거든요? 요새 되게 화려해졌더라고요. 우와! 와, 요새 크록스를 다 이렇게 꾸며서 할 수 있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아이디어 너무 좋다. 크록스 이렇게 꽂아서 보통 꾸미는 거잖아요. 그 판이고 그거를 이제 얘로 꾸밀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꽂아봤습니다. 다음은 스타워즈. 스타워즈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어린 친구들은 모르려나? 이거는 일단 빨리 풀어볼게요. 얘도 스트랩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딱 목에 걸 수 있게. 우와! 목에 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얘가 까만색이라서 흰색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괜찮을까요? 남색에도 괜찮다. 그쵸? 다음은 A세컨즈. 와, 제가 A세컨즈에서 옷을 진짜 잘 사입거든요? 일단은 A세컨즈 그립톡이 있고 역시 패션 브랜드답게 스카프를 같이 주네요. 가방 같은데 매도 예쁘겠다, 이거. 여기는 이 색이 어디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먼저 꽂아볼게요, 남색에. 남색에 은색은 말해 뭐해, 이렇게. 단정하면서 화려한 느낌. 저는 근데 남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캠퍼. 캠퍼는 제가 신발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한 번도 신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빨간색에 흰 글씨. 이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남색이랑 흰색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흰색은 너무 예쁠 거고 이건 거의 세트지. 그쵸? 세트. 이렇게 세트 같을 거고 또 빨간색은 남색에도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목걸이로 걸 수도 있어요. 괜찮은데? 그래도 역시 흰색인가? 짜잔! 이건 뭐 무조건이네요. 다음은 골 스튜디오. 이 브랜드는 요새 진짜 최근에 핫한 슬리퍼 브랜드인데 와, 신발 브랜드까지 이렇게 얘가 캐릭터 하나 없이 엄청 깔끔하게 예쁜 그런 핫한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테이프
와 이거 꾸밀 수 있는 테이프인데 테이프가 생각보다 이렇게 각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꾸미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슬 진짜 예쁘다. 와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이 뭔가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이 색깔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오 진짜 예쁘네. 이거는 흰색 케이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뭔가 힙한 느낌이다. 되게 화려하면서도 예쁘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 상관없이 투명 케이스 같은 데다가 밑에 끼우고 딱 여기를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이래요. 지금 제가 투명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트랩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거 말고 이런 정품 링 케이스에다가 요걸 걸어서 쓰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도 뭔가 포인트가 돼요. 던킨 도너츠. 물론 저희가 던킨 도너츠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굿즈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보틀이 들어있어요. 던킨의 시그니처 색상. 오호. 빠질 수 없는 그립토. 던킨 그립토도 있고 일단 색상들이 다 뭐 남색이나 네이비 색상이나 흰색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흰색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흰색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붙여놓고. 귀여운데? 던킨. 다만 디즈니. 디즈니는 전 진짜 좋아해요. 디즈니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 중에 안 예쁜 게 없어가지고 진짜 디즈니 좋아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미키마우스랑 미니마우스가 있는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그립톡이 있고 이거 링이에요. 링 너무 귀여운데? 얘는 사실 여기가 형광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색상에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와 이거 그린의 찰떡인데요? 이거 진짜 예쁘다. 뭔가 심플하면서도 귀여워서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뻐요. 나는 여기에 이런 거 해놓고 싶을 것 같아. 귀여워. 디즈니가 나왔으면 뭐다? 마블이죠. 다음은 마블입니다. 아 마블 진짜 좋아하는데 어떤 캐릭터 제일 좋아하세요? 아 전 원래 아이언맨이었거든요. 이제 아이언맨을 보냈으니까 어머 이거는 근데 안 예쁠 수가 없다. 하얀색에 빨간색이라서 여기에도 예쁘고 흰색 케이스에도 너무 당연히 예쁘겠죠. 아 진짜 예쁘다. 남색이 조금 더 뭔가 시크한 느낌이 있어서 네이비 해볼게요. 짠! 예쁘다. 다음은 의류 브랜드들 갈게요. 먼저 빔폴. 뭔가 되게 깔끔한 느낌이지 않을까? 어떻게 무슨 색이 나왔을까? 일단 로고. 아, 이거 되게 깔끔하다. 약간 어른들도 좋아할 그런 느낌? 베이지색의 남색이라서 역시 예쁩니다. 이런 느낌.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질 스튜어트.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는 이제 팔레트. 오랜만에 나온 팔레트 모양이니까 개인적으로 좀 팔레트 형식이 예쁜 것 같아요. 앞에 무늬를 더 넣을 수 있고 해서 그런가? 좀 더 화려한 느낌? 귀엽네. 예쁘다. 뭔가 또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를 좋아해요. 예쁘다. 흰색에서 넣어도 예쁠 것 같고 사실 핑크색은 어디를 다 예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면 예쁘다. 그리고 이 핑크색은 사실 역시 다 예쁩니다. 아 질 스튜어트 예쁘네요. 그리고 다음은 헤지스.
뭔가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제일 처음에 봤던 이 콜라보 브랜드 악세사리가 헤지스였는데 헤지스가 이 약간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에 아이보리색이 섞여 있는 거라서 고급스러운 느낌. 남색에도 예뻐요. 조합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좀 신기해요. 버거플리즈. 여의도에 있는 햄버거 브랜드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일할 때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일단 색감이 예쁠 것 같아요. 꾸미는 맛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감인데 이게 팔레트형. 헉, 예쁘다. 되게 화려한데? 이런 링에 이렇게 같이 달 수 있는데 귀엽다. 되게 화려해요. 색감이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노란색 다 있어서 다음은 몰랑! 이거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돼지토끼가 모티브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 다 진짜 예뻐요. 몰랑! 그리고 이 스트랩이랑 역시나 그립토 같이 있습니다. 이 그립토가 좀 신기하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네. 핑크색은 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흰색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남색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흰색에 이런 거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흰색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액세서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방식이 너무 귀엽다. 귀여워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나도 좋아하긴 하지만 나이가 없긴 한데. 와, 이쁘다. 이런 거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가지. 이런 스티커. 남색에도 한번 해볼게요. 네이비색에도. 아, 이게 더 잘 보여서 예쁠 수도 있겠다. 귀엽다. 되게. 그 다음은? 아니, 이런 게 나올지 몰랐어요. 이마트 24거든요? 이게 그 스트랩 형태인데, 아, 진짜 이게 깨알인 게. 보시면 약간 택처럼 바코드도 있고 이렇게 이마트 24 써 있어요. 제가 이마트 24 자주 가는데 뭔가 이거 들고 이마트 24 가면은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약간 카트에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너무 귀여운데요? 아, 귀엽다. 상품 같아요, 뭔가. 이거. 다음은 파인드 카투어. 이게 가방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저도 가방을 쓰고 있기도 하고 요즘 남자 가방도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일단 스트랩이 들어있고 그립톡 들어있고 이게 키링인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을 왠지 그냥 판매하고 있는 제품일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아마 패키지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라 얘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얘는 따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말해 뭐해. 예쁘네. 이건 좀 짧게 하는 게 더 예쁘겠다. 오, 너무 예쁘다. 되게 깔끔하다. 다음은 닥스 그리고 레미안. 먼저 닥스부터 볼게요. 닥스는 넥타이 같은 느낌이긴 한데 남성복이잖아요. 근데 진짜 딱 그 느낌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링도 골드로 마감이 돼 있고 이것도 그냥 실패하지 않는 조합이죠. 화이트와 네이비 이렇게 하고 닥스 모양 딱 닥스 같은 느낌이긴 하다. 깔끔. 다음은 레미야. 약간 이거 하고 다니려면은 레미안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는 레미안에 살고 있진 않아서 일단 근데 색깔이 초록색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 색상이 그린이어가지고 레미안. 저는 레미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가 진짜로 좋아하고 기대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게 제가 사실 다큐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 노란 색깔 이 네모가 너무 시크하고 예뻐가지고 굿즈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 보이세요? 등고선으로 돼 있어요. 여기 그림 디자인이. 그리고 딱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리고 노란 색깔 마감까지. 일단 이거는 이거는 흰색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예쁘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길이감도 너무 좋고 예쁘네요. 하나 더 길게 해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콜라보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라리가 뭔지 아시나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스페인 축구 리그거든요. 이게 4부까지는 스페인에서 1부 리그를 원래는 프리메라 디비시온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라리가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스트랩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에 걸 수 있는 스트랩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 정품 링형 케이스를 커버를 사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끼워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요거 목걸이형을 이렇게 걸면은 이대로 그냥 목에 걸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걸어도 되고요. 짜자잔. 어, 되게 좋네. 길이감이랑 다 좋다. 예쁘네요. 생각보다 편하고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예쁘다. 아니 스마트폰 케이스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이거 기획한 삼성맨 진짜 특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보다 보니까 저도 막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뭔가 서드파티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케이스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콜라보 케이스는 8월 27일 바로 오늘부터 구입할 수 있는데요. 삼성 멤버스 앱에 들어가셔서 갤럭시 구매 혜택에 들어가 보면 갤럭시 지플립 3 브랜드 콜라보 악세서리 기획전 배너가 보일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악세사리에 케이스는 포함이 아니라서 정품 케이스를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케이스가 타입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갤럭시 플립3 유저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플립3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아니 이번에 삼성 무슨 일이죠 이게?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남겨주세요. 저는 진짜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드디어 서울리안 케이스를 직접 만들어 볼 때가 된 건가? 여러분 제가 선물로 드리면 혹시나 하고 다니실 분 계신가요? 손 좀. 없는 거 아니야, 아무도.